주먹! 어머, 방금 먹었어요? 강타인데? 그래도 10분이 될 거야. Hello, everybody. 오늘 같이 준비해온 영상을 이 화장품 무관심녀와 함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샤워를 했는데 아직 스킨케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시루코토 솜에 스킨을 쭉. 지금 이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가는데 졸려. 그런데 졸려. 그런데 졸려. 어제 하도 떠들다 자가지고 이상한 얘기만 했지. 뭔 얘기 했는지는 비밀. 이건 프리메라 슈퍼 스프라우트 세럼. 이거 미샤 앤 매직 쿠션이요. 너 스킨 다 발랐어? 응. 로션도? 아, 로션? 아, 맞다. 아, 바본가 봐, 진짜. 저는 오일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되게 추울 것 같기 때문이죠. 바비 브라운 페이스 오일. 한 두 방울, 세 방울 정도 떨어뜨리고 비벼요. 코피나? 그거 여드름에서 나온 거 아니야? 진짜 코 속에서 나왔잖아, 이거. 아, 빡쳐. 이거 했어? 아니야. 이거 안 짜도 되겠다. 해. 그럼 또 손에 다 바르고 얼굴에 하라고? 열을 내야 돼, 열을. 그 다음에 얼굴에 지그시? 구달 수분 장벽크림. 이제 좀 살 것 같다. 쌍크림. 뭐 얘는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는 향도 좋고 로션 같아서 번들거리지도 않고 진짜 번들거리면 극혐. 사실 저도 이거 있어요. 내가 줬잖아. 네. 이제 이거 바를 거예요. 미샤 원더우먼 에디션 미샤 앤 매직 쿠션 21호. 아, 여기 먼지 끼는 거 너무 싫어. 여기. 맞아. 아, 진짜 극혐. 극혐. 근데 이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 야, 이거 쓰다가 딴 거 쓰면 건조해서 못 쓰겠어. 난 뽀송해서 좋던데. 난 너무 촉촉해서 좋아. 근데 얘가 좀 밝긴 해. 근데 요즘엔 좀 밝은 게 좋아. 저희는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일단 화장을 다 하고 나가서 강남역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강남역에 뭐가 있겨요? 뭐가 있겨요? 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전 또 솔로 또 세 번 발라줄게요. 오늘 영화는 뭐 볼 거냐면요. 캐롤. 캐롤. 오늘 눈썹은 에뛰드 하우스 드로잉 아이브로우 회갈색으로 그려주겠습니다. 저는 손앤박 올드 섀도우 키트에서 이걸로 그려요. 이거 아마니카. 아, 눈썹 다듬어야겠다. 왜? 눈썹이 거의 산적 수준인데. 그치? 야, 눈썹 너무 안 다듬었다 진짜. 야! 눈썹이 추노야, 추노! 이게 뭐야. 야, 어떡해. 여기까지 났어, 눈썹이. 여기 관자놀이까지. 이번에 어머니께서 화장품 문화 하셨거든요, 무료 나눔. 저희에게. 저희에게. 그래서 이것도 엄마한테 받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들고 있는. 밝아서 안 보임. 카메라. 이거 시그네처도 어머니께서 문화하셨습니다, 저에게. 그래서 요즘에 잘 쓰고 있다는. 예, 요즘에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미샤 시그네처 벨벳 아트 섀도우. 섀도우. 초점.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걸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써야 될지 좀 지금 생각을 좀 해요. 먼저 여기에 이 크림 오렌지 섀도우가 있어요. 발색도 되게 잘 되는? 크림 오렌지 골드 색이 있는데 얘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샤 리뉴얼 되기 전 섀도우예요. 저는 한 번도
미셔 리뉴얼 되기 전 거 안 써봤는데 그냥 딱 베이스 바르기 좋은 그런 섀도우인 것 같아요. 그냥 바르고 나면 별로 티는 안 나요. 그 다음에 이 브라운 섀도우 있잖아요. 얘를 발라줄게요. 너 발색 진짜 잘 나온다. 우와 이쁘다. 그런 건 어디 있었어? 여기. 이 조합 되게 이쁜 듯. 마음에 든. 이렇게 하면 보이죠 여러분? 이런 섀도우예요. 이런 색깔. 자, 그 다음에 블렌딩 브러쉬로 경계를 살짝만 풀어줄게요. 이건 아바바트 블렌딩 브러쉬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핑크색 있죠? 이걸 지금 언더에 발랐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엄마한테 닮은다. 아니 조합이 아니라고. 오렌지에 핑크가. 봐봐. 그래서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나가겠습니다. 침? 침이. 저는 얘가 아이라인 할 동안 쉐딩을 하겠습니다. 컨실러를 안 했네. 오늘은 진짜 대충대충 하고 나가야 돼. 콧대도 살짝 세워주었습니다. 토니모리 백젤 아이라이너 초코 브라운 색상.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 유튜버 뽐니 언니가 있는데 하이 뽐니 그 언니 거 보고 샀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아. 원래는 안 그리고 다녔는데 이거 산 이후로는 발라. 아 그려. 너 아이라인 그린 거 이뻐. 땡큐 베리 감사. 눈꼬리를 슉 빼줬어요. 저 하이라이터 진짜 없었는데 이것도 엄마가 줬어요. 이거 이게 바퀴 형상이죠? 이게 이거랑 또 컨실러랑 또 이거 립스틱 립스틱이 항상 이렇게 박스로 많이 들어있어요. 내 손눈씨 여기 이마에 반을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기를 쭉 깎아주시고 듀라 해줄게요. 여러분 오늘 영상 정말 정신없죠? 저희가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있을 리가요.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블러셔 저의 하이라이터죠. 오, 제가 이번에 이걸 샀어요. 더 페이스샵에서. 이런 색깔이에요. 보이시죠? 이런 핑크. 어머 이쁘다. 이게 무슨 핑크 페스티벌이라는 색상이에요. 요즘에 어제 발랐는데 되게 이쁘더라고요. 마스카라. 어 나도 마스카라 안 했네. 장난 똥 때리나. 여러분 지금 여기 거울 있는지 알고 이렇게 보고 하고 있었어. 바본가 봐. 에뛰드하우스 픽서. 아까 뷰러만 찍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네. 이제 픽서가 거의 말라갈 테니까 마스카라 해줄게요. 후디 마스카라. 이제 입술. 이거는 에뛰드하우스 이번에 새로 나온 베리베리 머치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죠. 이게 핑크와 레드를 섞은 듯한 그런 진짜 이쁜 색상이에요. 아 진짜 짜증나. 보이냐? 너무 이뻐요. 진짜 이거는 쟁여놔야 돼. 이거 만약에 없어지면 어떡하지? 안 돼. 너무 이쁘다 진짜. 여러분 이런 색상 예쁘다. 오늘의 메이크업이에요. 어때요? 이뻐요. 진짜 급하고 데일리? 저는 그럼 머리를 말리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같이 립밤을 나눌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아요. 생겼어요. 저보다 7살 연상이에요. 사실 7살 연하입니다. 그러면 7살 연하 몇 살? 15살. 네, 제가 사실 취향이 중학생이라서요.
저는 결국 머리를 안 말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옷만 입고 왔어요. 소모양은 아직 옷을 입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옷도 다 입고 화장도 다 하고 머리는 전 안 했지만 자, 이렇게 해서 끝!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빨리 갈게요. 가자. 안녕. 다시. 안녕.